오늘은 환란 전 휴고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고에 관한 말씀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란 전 휴고의 성경적인 근거, 왜 휴고가 환란 전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진짜 재림할 거야? 재림 그런 거 없어. 이런 말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음을 흔드는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네. 그냥 지금 이 세상이 이전에 있던 대로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대로 다음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뭐 그냥 사람 사는 게 이렇지. 네. 뭐 이렇게 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고 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확신하는가? 미래를 왜 우리가 기다리고 확신을 합니까? 근거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미래를 우리가 확신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은 오신다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처음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 성경에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신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그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친모이신 마리아 두 분 다 다윗 혈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동정녀 탄생하시리라고 하시는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출생하실 것 그 예언도 이루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도 성취하시면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를 지실 때 특별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을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전혀 부러지지 않을 것을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얼굴이 상하신 것도 성취가 되었고 채찍 맞고 죽으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재림이 모두 318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약성경의 25구절에 한 번꼴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신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재림을 지금 바라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 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네.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죠. 만약에 도둑이 밤에 오늘 밤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다 불 켜놓고 자려고 그러고, 뭐 다 창문 제대로 닫고 하려고 그러고,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옷 다 입고, 뭐 저 침대에서도 옷을 다 입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준비하지 않겠어요? 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맞을 수 있는 의의 옷이, 깨끗한 면사포와 웨딩드레스와 그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죄의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때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뭐 사회에서 흔한 그런 그 용어가, 단어가 아니죠. 네. 휴거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이 휴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휴거,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이제 신천지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인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참 그거 정말 그 저 뭐라고 표현했던가. 네. 하여튼 그 믿을 수 없다 그거죠. 네. 하여튼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그거예요. 네.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허황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당신 보기엔 그게 허황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다섯 개 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남자만 5천 7천, 그러면 여자 남자 남녀 소하면 2만 3만 되는 사람을 다 먹이셨는데 그러면 당신 보기엔 그게 허황됩니까? 홍해를 그 갈라놓으시고 지나간 게 허황됩니까?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걸, 행하신다고 하는 걸 안 믿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뿡 하고서는 뒤로 밀려가 있으면 안 되고 탁탁 해서 아주 탁 밀어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교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할 때는 그 뒤로 정통 이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착착착착 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휴거. 끌어올린다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올리신 거예요. 휴거를 당한 첫 번째 1호가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엘리사가 옆에서 그걸 다 봤는데 아마 저쪽 그 또 선지자 생도들이 또 다 목격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장면이 참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살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휴거를 거기에서 이 경험한 두 번째 2호가 바로 또 엘리야입니다.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떻게 다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면 그거 다 못하시겠어요? 꼭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네. 그 쬐끄만 이성 가운데 하나님을 꽉 가두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네. 아니 이 세상에 먼지 같은 거 그런 파리클 이런 것들 그 무슨 그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되고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또 어떤 고등생물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화론은 이 현대인들이 믿는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증명도 안 된 걸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아 무생물이 생물됐다고 하는 그 말을 믿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다 이루셨는데 또한 여기에 그 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 그걸 또 안 믿어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끌어올린다고 말씀했으면 끌어올립니다. 네. 삽시간에 그냥 올라갈 겁니다. 네. 아, 나 올라가면 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잡아 끄시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실 때 보면 천천히 올라가신 것을 성경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쭉 바라봤어요. 네, 아마 이 끌어올리는 건 삽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캐치어웨이 아주 낚아채는 것입니다. 네. 그냥 그저 이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 뭐가 탁 걸리면 그냥 잡아채는 것처럼 그냥 확 잡아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 가운데 시청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단어가 영어로 snatch away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참 좋아요. snatch 채간단 말이에요. 탁 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휴거할 때 사람들을 채가시는 겁니다. Caught up, 네, 올려가시는 겁니다. 영어로 rapture, 라틴어로 raptura, raptura라고 하는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영어로 rapture, 이 휴거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harpazo, harpazo라고 하는 snatch away, 취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떤 그 이 자그마한 그 이 생물체를 바라보고 내려와서 탁 먹이를 잡아서 팍 휴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아 난 그런 것보단 콜롬비아와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아 괜찮아요. 뭐 어떻게 상상하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네 하여튼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 이미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두 함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과의 재회입니다. 또한 신랑과 준비된 신부의 만남인 것입니다. 준비해야죠. 신랑이 오셨는데 신부가 그냥 눈꺼풀도 있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그냥 실타래 같이 이리저리가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신랑이 문 두드리는데 하고 물었는데 그냥 문을 열었는데 그냥 준비가 안 된 신부의 모습 얼마나 참 어리석은 신부입니까.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둑같이 오셔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휴거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휴거의 말씀은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전환란
전환설 또 전천년설. 네. 이 전환란설은 이제 휴거가 환란 전에 발생한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땅에 오시는 이 재림, 지상 재림이 이 천년 전에 예, 그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전환란 전천년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교회 시대가 십자가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다윗의 별, 네,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별. 네,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이고, 7년 환란의 시작이고, 그 접경, 그 보더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땅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7년 후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공중의 수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함께 갑니다. 이 땅에 오시면 함께 오고, 또 올라가시면 함께 올라가고, 네. 영원한 상태, 이제, 그 천년 왕국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 영원한 이 상태, 천국, 바로 이 그 접경에 뭐가 있는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상태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이번엔 백보좌 심판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제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전환란 전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셨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존 월버드 목사님, 이제 주님께 지금 가신 분이지만, 이 전천년 전환란 전천년설을 이렇게 그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조직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한 아주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런 이 신학자고 또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The Rapture Question. 이 휴거에 관한 질문. 네, 휴거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휴거가 뭔지 아주 그냥 그 잘 그렇게 설명을 아주 뭐 구체적으로 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다루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이 챕터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환란 전에 휴거하는데 왜 그런가, 50가지 이유를 거기에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가지나. 네. 왜 휴거가 환란 시기 전에 발생하는가, 성경적으로. 네. 50가지의 이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오늘은 세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네. 50가지나 이유가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 땅에 미중류의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에 지금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 수 있지만, 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네.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리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나도 이민 갈까? 나도 그냥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더 들 수도 있겠죠. 네.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미중류의 환란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 그럼 우리가 그 환란 시대에 통과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 그런 각도에서 좀 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환란 전 휴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내 생각하는 바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 이 성경을 아주 왜곡하는 방법인데요. 그 영혼이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그 나쁜 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인받은 양심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두렵고 떠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지 멋대로 이리저리 그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만희씨 같은 사람은 신천지교를 만들었고 또 통일교도 나왔고 네 안상훈교도 나왔고 요새 뭐 장길자교가 됐나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왜 환난 전 휴거를 믿는가?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내가 믿는 바가 아니면 당신은 잘못 믿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인 태도는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전 휴고 나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이것 아니면 다 이건 가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식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이단이라고 하는가? 삼위일체 같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훼손할 때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어떻게 믿는가? 미가엘 천사라고 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천사로 만들어 놓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이런 걸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서로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나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또 말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일리가 또 있거든요.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쪽에서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이 되지는 마시고 네, 오늘 저는 환난전 휴고의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환난전 휴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 환난 통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네, 여기 지금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 네, 이런 분들은 댈러스 신학대학원이면 미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명문 신학교입니다. 보수 명문입니다. 이런 데에서 수십 년 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쳤고, 네, 신학 중에서도 아주 조직 신학은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교에 조직 신학 박사고 교수고 학점도 지내셨고, 네, 미국에서 가장 이 그 이 예언서에 대한 권위고 또 특별히 이 환난 전 휴고 프리트리뷸레이션이즘 여기 아주 그 foremost 아주 그냥 최고의 권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 뭐 아주 그냥 통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 아주 이렇게 환난 전 휴고 가지고서 사람들 너무 이렇게 겁주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 이 환난 전 휴고 이런 휴고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겁먹고 그러면 안 되죠. 정신 바짝 들어야죠. 네. 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그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신랑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삶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뭐 옛날 미래 얘기는 하지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요한 주제를 왜 얘기 안 하고 자꾸만 미래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한결같이 이 성경의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경건함 가운데 바로 그 주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고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우리 삶의 거룩함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이 교회에서 또한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불이 붙어서 힘써야 합니다. 아주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잠자던 영혼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런 부흥의 메시지가 바로 이 휴고 이런 재림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환난 전 휴거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적인 첫 번째 근거는 빌립보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어떤 이 한 그룹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지키신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도 아무것도 못한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네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빌립보 성도,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인내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내했습니다. 어떤 게 불시험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에도 손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가 지금 요독 수용소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케네스 외 같은 사람이 거기서 735일인가 살다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갔는데 아주 선교사님으로 아주 되셨다고요? 되셨더군요. 네. 아, 이분 그 지금 한국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억류당하고 그렇게 이 그 대가를 치르고, 여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희생 없이 가능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만약에 따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건 많은 희생과 대가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이제 믿는 거 좀 들하고 좀 포기하고 물러가야 되겠는데, 천만에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 다리는 다 불태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만 보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킬 때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또한 너를 지켜주겠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험의 때를, 여기 시험은 trial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tribulation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너를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그 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때 먼저 빼주시겠다, 휴거를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여긴 네 가지의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가지 교훈.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빌립보 교회 하신 말씀은 또 다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나 뭐 거기에 또 사대 교회나 뭐 또 거기에 에두아디라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 또 아 빌립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일곱 개 교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꼭 끝나면은 그 일곱 교회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은 사실상 전 시대의 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긴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참된 신앙의 교회입니다. 종말에 있을 참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이 빌립보 아죠 여기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그 갑자기 생각이 제가 안 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아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나는지 빌립보 교회죠 맞죠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 제가 빌립보하고 빌라델비아를 좀 혼동해서 그랬는데,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하고 달라요. 빌라델비아. 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 네. 온 세상과 이 빌라델비아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 환난 시기에 바로 그때 직전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네, 온 세상에 임하는 그때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 하게 되는 아주 그 참된 그런 교회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늘의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그 뜻을 여기서 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땅에 거하는 자들. 에 대한 이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모두 10번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10번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서 10번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 말할 때 그 환난 시대에 말할 때 그것은 교회가 제외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을 그 이 환난 시기 가운데서 시험을 그 시험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그 시험의 때 자체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어도 그렇게 했는데요. Keep from 어느 때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시험의 때로부터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때로부터 환란이 아니라 환란의 시기 환란기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테레오 에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 헬라어가 그 환란 시기 안에 있으면서 환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 전치사를 쓰는 게 더 맞습니다. 통하여.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에크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환란의 때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 원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환란의 때, 7년대 환란, 환란의 시기에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 이전에 휴거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와 불신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진노 여기에 같은 대상으로 하나님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도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진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이제 그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순교자들입니다. 환난 시대 때 순교를 당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멸망시킨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휴거할 때는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함께 변화되면서 이제 올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rapture, 휴거,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translate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몸이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때 사람들의 이 그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붙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이게 네, 이게 지금 그 말씀이, 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휴거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크리스천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교포로서, 우리 한인 교포로서, 미국에 거주한 한인 교포로서,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케니스 베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북한에 여행 가이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무슨 일 때문에 그 억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을 전해줬다든가 뭐 북한 사람에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억울하게 735일 억류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뭐 당뇨도 있고 그런데 혈압도 있고 그런데 약도 다 그 받지 못하고 네, 중노동하면서 네, 그렇게 2년 가량을 그 북한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네, 그 억류에서 풀려나도록 해주셨는데 네, 그분에게 거기에 묶여 있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을 해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 목적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그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 전투에서 지고 항복을 하고 바탄에 있는 대병력이 다 항복을 하고 그렇지만 코르기돌이라고 하는 마닐라가 이제 저기 수십 마일 앞에 보이는 거기에 요새가 있는 그 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미군들이 와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을 끝까지 일본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콜기돌 요새에서 이제 그 섬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었던 메가더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태평양 그 사령관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 그 장군이니까 거기서 잡히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메가더를 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 다음으로 웨인 라이트 중장이 이제 그 부대를 거기서 인솔하고 콜기돌을 마지막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에요. 네, 그 보면 무거운 훈장도 받고 뭐 아주 이렇게 그 참호 속에 있는 이 그 자기 병사들을 직접 자기가 막 포탄 속에서 찾아서 막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대단한 장군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3년인가를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늘 와서 이 일본군들이 하는 얘기가 고문하죠. 네. 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죠.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춥죠. 네. 최고 사령관이지만, 미군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대우가 형편없었답니다. 나중에 사진 보니까 아주 쫙 빠졌어요. 네. 몰골이 상접해 있어요. 와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미군 지금 미국 지고 있다. 일본이 이긴다. 계속 이렇게 세뇌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 웨인라이트가 그렇게 담대한 장군이 아주 그냥 그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을 줘도 안 먹겠다고 거절해버리고 아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이 모든 품위도 다 잊어버리고 전의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진행 중이었습니까? 메가더가 그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하나 공략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얼마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소식을 웨인 라이트가 딱 들었네요. 그 다음부터 확 바뀐 겁니다. 일본군들이 이제 또 쬐끄만 음식 다니는 거 쓱 집어넣고, 자, 안 먹을 거지? 이러면서 싹 빼가려고 그러면 잡아서 왜 안 먹어? 내가 먹지. 그러고서 이제 먹는 거예요. 구두도 그냥 형편없이 있던 거 반짝반짝 닦고 말이죠. 네. 왜요?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메가더가 온다.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군대가 온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우린 다시 이 미군의 긍지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사기를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웨인라이트가 이 메가더가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확 그냥 아주 사람이 격려하면 격려를 받으면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아까 베드로서에서도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옷이 없어서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산통이 올 때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게 내가 똑똑해서 자기가 거기서 뭐 잘 되고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쾌락 가운데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7년 대환란에 그 하나님의 재앙을 부으시는 그때 이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가 좋아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기생이 그가 살고 있던 모든 그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백성 라합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리고의 그 진노로부터 그가 구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도 역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먼저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에녹도 그 죄 많은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낚아채셔서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휴거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교회는 환난 기간에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을.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죠. 거기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사도 요한이 직접 거기서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시대의 그 현재 일.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미래, 특별히 4장에서 19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환란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환란 시기에서 천년왕국으로 바뀌고 이제 그 영원한 상태로 이제 그 다음 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시대입니다. 첫째, 1장은 과거, 2, 3장은 현재,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여기는 교회가 일곱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요한계시록 1장, 3장. 1장은 과거, 2, 3장은 현재. 그 당시로 볼 때, 사도 요한의 시대로 볼 때, 그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교회라는 말은 일곱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들 복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번 그렇게 거기에 이 성경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는 일곱 번, 교회들은 1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4장에서 19장 넘어서 22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 시기로 볼 때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4장, 5장은 천국에 그,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환란 이 시대에, 환란 시대에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시대를 땅에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4장, 에서 19장까지는 교회와 교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교회가 없어져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교회인 24장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즉 휴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까지 하늘, 그 다음에 6장부터 그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교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 환란설을 믿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환란 시기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휴거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또 그것이 휴거 시기에 함께 하늘로 휴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거기에다가 조금 뭔가 도움을 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일은 오직 한 분만이 담당하셨고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홀로 주시고 홀로 다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흘리신 그 피의 값은 우리 죄를 속하는 값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희생제물의 십자가의 받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 예수님 공로 때문에 마치 내가 공로를 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다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걸 죄인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시간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 넘어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 나의 용모, 나의 행동, 나의 결정 이 모든 걸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에 내 자신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만큼 더 성령의 지배가 강화가 됩니다. 내가 점점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나의 뜻에 복종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감소가 되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성령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성령께 우리가 복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보다 내일도 거룩해질수록 내가 지금보다 더욱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거룩함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도록 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더 지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더 컨트롤해 주시고 성령에 완전히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 보다 사모하고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 주님 갈급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일하는 가운데도 하루 중에도 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때도 오 하나님 꿈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끼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칩니다. 오늘 환란 전 휴거에 전천년 신앙의 성경적인 근거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www.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말씀들을 시청하시되 이전에 보신 말씀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또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재정적인 후원도 저희 사역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메뉴에 맨 밑에 보시면 선교 헌금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